왔습니다. 왔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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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습니다. 왔습니다. 와, 야, 굉장히 큰데요. 우와, 이야, 참돔 대물입니다. 왔습니다. 야, 천미끼 사자 사대돔이 올라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야, 오짜급 일반 뱅이 돔이 한 번 왔네요. 자, 산내뱅의 귀입니다. 아, 오늘은 마라도 도보 포인트 4편으로 할망당에 와 있습니다. 이곳 할망당은 썰물 포인트입니다. 물이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 때 이제 낚시가 주로 잘 되는 그런 포인트죠. 우측 끝쪽에 보면 여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지나갈 때 이제 입질을 많이 받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거의 맞바람 수준으로 불고 있고 너울이 계속 앞쪽으로 치면서 지금 씨가 첫 캐스팅을 해보니까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네요. 살짝 감으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낚시가 늘 그렇지만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뭐 좋게 생각하면 너울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고기들이 경계심을 조금 풀어주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즐기는 것이 답이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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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바로 앞에서 지금 물었는데요. 이야, 이야, 발 앞에서 물어버리니까 제압하기가 힘드네요. 오, 야,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앞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제발, 제발. 왔자! 야, 왔습니다. 우후! 야! 야! 오! 야, 오짜급 일반 뱅이 돔이 한 번 왔네요. 찌가 발 밑으로 밀려오면서 거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찌가 쓱 들어가면서 원줄이 뒤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서 제가 지금 챔질을 해서 낚은 일반 뱅이돔 거의 오짜급 될 것 같아요. 와, 기분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첫 번째 그 미끼에 고기가 올라왔는데 아, 이번에도 이렇게 와 도와주네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힘적으로는 많이 쫓기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기분 좋네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탐나이뱅의 귀리입니다. 놀이 멋지게 지내요. 아름다운 제주도, 그 중에 마라도 오늘 뭐 낚시도 즐겁고 그리고 환경도 아름답고 너무 좋네요. 미끼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올렸다가 자주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밑밥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빈 바늘에다가 밑밥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꾸 확인해야 돼. 이것이 뱅이돔 낚시의 기본입니다. 왔습니다. 이야, 원줄 터득해서 제가 쳤는데 뱅이돔이 하나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야, 입질 예민하군요. 으차!
우와. 정말 사이즈는 오늘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좋습니다. 뭐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아쉽지 않게 재밌게 낚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범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범섬 직벽인데요. 이제 곧 본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들쭉날쭉한 지금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전에 잘 나오면 오후에 조금 안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또 오후에 잘 나오면 오전에 안 나오는 편이고, 이런 리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꽤 멀리까지 던져도 지금 자리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마리 나오면 굉장히 짜릿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어가 많은 가운데서 고기를 낚아내는 것이 진짜 짜릿하고 재밌거든요. 왔습니다. 이야, 이건 100인데요. 굉장히 멀리 던졌는데 뱅이가 한 마리 올라옵니다. 참 귀한 뱅이네요. 이야, 사이즈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예의상 뜰채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30조금 넘는 긴꼬리뱅이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멀리 던지고 지금 목줄도 좀 줄이고 바늘도 사이즈를 조금 줄이니까 이필이 온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몇 마리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첫 번째 고기 기분 좋습니다. 단날뱅의 귀리입니다. 왔습니다. 이것도 긴꼬리 같습니다. 당기는 것이. 들어볼까요? 우자! 오우! 야. 지금 뜰채 대기가 조금 힘들어서 제가 바로 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밑밥이 지속적으로 한 1시간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긴꼬리들이 안쪽으로 약간 당겨져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이즈는 뭐 한 25, 26 정도 되는데 지금 안창이 돼서 피가 좀 나고 있어요. 빨리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어줄게요. 우차! 재밌다. 대략 입질이 오는 지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방금도 시원하게 당겨왔기 때문에 활성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잡어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입질은 한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왔습니다. 방금은 라인이 펴지는 걸 보고 제가 챔질 타이밍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안창이 되다 보니까 줄을 땡겨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초리 앞에 라인이 펴지는 걸 보고 지금 챔질을 했습니다. 자, 사이즈들이 다 뭐 괜찮네요. 어우, 야, 사이즈 좋습니다. 30 가까이 되겠네. 두 번째 긴꼬리뱅의 놈이 그 안창거리가 돼서 나오길래 챔질 타이밍을 살짝 빨리 해서 지금 입술에 딱 걸려서 나왔는데요. 바람을 이용해서 라인을 구부러져 있는 라인을 바람을 이용하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입질 오면 쫙 펴지는 걸 보면서 약간 챔질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니까 안창거리가 되지 않고 입술에 잘 걸려서 나온 그런 긴꼬리뱅의 놈입니다. 즐겁네요. 재밌습니다. 탐나이뱅의 빌입니다. 지금 바람이 터졌습니다. 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한 마리만 더 낚으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사실 서 있기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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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이야 굉장히 큰데요. 사이즈가 좋아요. 우와. 얼굴이라도 보자. 너무 궁금한데. 와, 사이즈. 와. 어후. 와, 참돔, 이야, 참돔 대물입니다. 드디어 오늘 4대 돔을 다 하네. 왔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이야. 60 이상 가는, 70이 다 돼가는 참돔인데, 아, 1.5주 지나서 터질 줄 알고,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괜찮은 참돔이 한 마리 나왔네요. 지금 한 마리만 낳고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참돔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대물 감성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이즈 너무 좋은 참돔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늘 감성돔, 뱅에돔, 참돔, 돌돔, 4대돔이 올라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오늘은 지기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넓었는데요. 노을도 적당하고 오늘 낚시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곳 지기도는 서귀포 낚시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기를 낚아내지만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그런 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죠.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우. 첫 미끼에. 사이즈 괜찮은데요? 야. 첫 고기 훌륭합니다. 야, 재밌습니다. 자리가 랜딩하기에 썩히 그렇게 아름답진 않은데, 사이즈 괜찮은. 왔습니다. 오. 야, 첫 미끼 사자. 40 중강저도 이상 되는 일반 뱅에도 미안하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미끼에 올라온 4차 중반 이상 되는 그런 일반 뱅에돔이 올라왔네요. 솔직히 뭐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첫 번째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가 나와주면 오늘 하루 낚시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탄내뱅의 귀입니다. 뭐 방금 낚시를 시작했지만 두 번 캐스팅에 두 번 입질, 그런데 부실이가 들어와서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 부실이들이 조금 빠져주면 다시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 밑에 보니까 지금 멸치 같은 이런 베이트들이 굉장히 많네요. 다행히 저렇게 많을 때는 크릴에 관심을 두지 않죠.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야, 왔습니다. 야, 긴 꼬리가. 오차! 우와! 바로 또 물어주는 긴 꼬리 뱅에돔이 한 마리 더 올라왔네요. 지금 오늘 굉장히 입질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에서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입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좋지 않았는데 오늘 입질은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지만
활성도는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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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백돔이 한 마리 더 나왔네요. 긴 꼬리랑 일반 백돔들이 지금 섞여서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제주도에 입질이 굉장히 예민하고 좋지 않았고 마리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물들을 기대하면서 낚시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날 뱅에 비립니다.